다음 다이브 클래스 101 되어 있는데 이 섹션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는 이것의 타입을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펑션이에요. 펑션은 펑션인데 이런 연산자 오퍼레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오퍼레이터들은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타입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게 없으면은 다른 의미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펑션들은 그냥 그대로 펑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얘네들, 이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 오퍼레이터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이런 타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펑션이라고는 딱 나타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 A라는 걸 받고 그런 다음에 이 A와 같은 타입, 그죠? 같은 타입을 또 받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리인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예제가 있네. 보니까 5를 먼저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5를 받고 그죠? 어쨌거나 숫자를 받은 거예요. 5를 받을 수도 있고 6을 받을 수도 있고 7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문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A가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입이 서로 다르잖아요. O와 A는 타입이 다르죠. 그죠? 같은 타입이어야 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A 받았으면 돼요. A 받았고, B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되죠. 그죠? True 아니면 False. Return 되는 값이 불림이라는 거죠. 그죠? 두 개를 받아서 같은 타입에 속하는 어떤 데이터를 두 개를 받는 거죠. 하나, 둘, 두개 받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린을 리턴한다 하는 것이죠. 요게 이 펑션, 이퀄 펑션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건 또 화살표인데 pad arrow잖아요. pad arrow가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는 거죠. 이만큼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어떤 세트냐니까 이 A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EQ, equality. 이퀄의 의미입니다. 이퀄이라고 하는 타입 클래스에 속한다는 거예요. 타입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타입 클래스가 뭐라고 했었나요?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소가 있으면 저소도 있고 물소도 있고 얼룩소도 있고 엄마소도 있고 아빠소도 있고 다양한 소가 있잖아요. 엄마소하고 아빠소는 좀 아니다. 얼룩소, 물소, 뭐 그리고 들소. 뭐 버팔로 뭐 이런 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똑같이 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소라고 하는. 그죠? 여기서 이 EQ라고 하는 것이 소라고 하는 타입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얼룩소도 아니지. 저소도 포함되고 들소도 포함되고 물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 이 A잖아요. 이 A. 같은 A입니다. 얘가 얘고 또한 얘입니다. 얘는 EQ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럼 EQ라고 하는 타입은 뭐냐니까 equality,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긴가민가하실 거예요. 근데 또 얘가 예제가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또한 번씩 한 번씩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니까 이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패드로 있는데 부분까지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게 쓰이고 있잖아요. 이 A가 어떤 녀석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A는 equality 이게 저소다. 저소라고 하면은 이것은 소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에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나 양이나 돼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equality는 이렇게 숫자, integer, float, 그리고 string, 그리고 string array, list죠. list.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equality, EQ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또다시 밑에 있는 예제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번엔 크다, 작다, 뭐 같다 이런 표시잖아요. 크거나 작다. 이건 다 compare, 비교하는 거죠, 그죠? 비교하는데 요 녀석은
요것은 이제 이 타입을 보자는 거죠. 이 타입. 마찬가지 얘도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서 요 타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요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니까 요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A를 받아서 또 A를 받아서 또 불린을 리턴한다. 두 개를 인풋 받아서 하나의 불린 값을 참 거짓 값을 리턴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브라뭐뭐뭐 제브라 돼 있죠? 이 크다 작다 등으로하니까 true. 그죠? 혹은 LT. LT는 less than입니다. compare는 less than 혹은 greater than이래요. 5는 2보다 크거나 같다. true. 5와 3을 compare하면은 셋 중에 답이 하나 나옵니다. greater than, less than 혹은 equal. equal 표시를 어떻게 하죠? 깜빡했다. 자, 어쨌거나 compare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숫자 비교하는 방법, 문자 비교하는 방법, 컴피어하게 되면 Z가 어떻게 되나요? A보다 D오잖아요. 그죠? D오니까 얘가 얘보다 less than,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LT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order예요. order, 순서입니다. 순서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 이 A가 그 A 그러한 A가 같이 똑같은 A 오고 이 두 개가 같은 것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의 리스트가 오고 여기에 숫자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오고 B가 다른 타입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것끼리 요것도 이렇게 캐릭터의 리스트면은 뒤에 오는 것도 캐릭터의 리스트. 앞에 오는 것이 이 숫자 인티저면 뒤에 오는 것도 인티저. 앞에 오는 것이 플롯이면 뒤에도 오는 것이 플롯. 그죠? 이러한 플롯이나 인티저나 이런 것들은 다 순서를 매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order, ORD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걸 이렇게 패대로까지 표시를 한 겁니다. 조금 더 감이 오시죠? 조금 더. 그죠? 자, 이번엔 쇼입니다. 쇼라고 하는 건데 쇼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쇼 쓰려면은 문자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건 타입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네요. 쇼가 어떤 타입인지. 이것도 설명이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볼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타입해서 show 하면은 show의 타입을 보여주죠. show는 어떤 거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썼고 지금은 좀 안 써요. show A에서 A는 show라고 하는 타입에 속하고 클래스에 속하고 그리고 A를 받아서 string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A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 인티저일 수도 있고 플롯일 수도 있고 뭐 더블일 수도 있고 뭐 불린 트루 폴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스트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쇼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한단 말이죠. 그죠? 그 쇼의 클래스에 속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인티저, 플롯, 더블 그리고 캐릭터 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쇼에 속합니다. 불린도 쇼에 속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문자열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리드라고 하는 거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쇼와 반대말이죠. 그죠? 읽어드리는 건데 자, 이 그 타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타입을 읽어드려서 true라고 하는 문자열을 받습니다. 리드가 어떤 타입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아,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보니까 리드 보니까 리드 A 돼 있죠. A는 스트링을 읽어드려서 리드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이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티저, 플롯, 더블, 캐릭터, 몽땅 다 이 리드에 속합니다. 리드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렇죠?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문자열로 받아들여서 입력받아서 그 타입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true라고 하는 건 문자열 그죠? 문자열 str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string으로 받아들였어 읽어드렸어 그 다음에 return은 어떻게 되나요? 요것의 type
빨 리턴하는 거예요. 이거 타입이 데이터 타입 이건 뭐죠? 불린인 값이잖아요. 불린 값. true 불린 true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ue or false에서 true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8.2 문자열입니다. 스트링 문자열 받아들여서 리드한 다음에 요것을 숫자 플로 8.2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해서 그것이 리드의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 3.8과 더해서 1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리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자열이죠. 문자열로부터 인티저 5를 읽어들여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인데 리스트 1, 2, 3, 4 인티저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받아들여서 그런 다음에 얘와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 4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더 4 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단 말이죠. 왜 에러 메시지가 뜰까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에러 메시지가 뜰까요? 그냥 사면은 4 이렇게 딱 보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밑에 이걸 보시면은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드 해서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타입이 리드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뭔가를 받아 스트링을 받아들인 다음에 리드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을 리턴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O라고 하는 것은 리드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들 중에서 이게 인티저일 수도 있고 이게 플롯일 수도 있고 플롯을 O, 플롯 O도 O잖아요. 그죠? 이게 W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가능한 경우일 수 있게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리드 O만 이렇게 적는다거나 그죠? 이렇게 리드 4만 적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인티저 4를 원하는 건지 플러스 4를 원하는 건지 해스켈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8.2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얘가 플롯이라는 거 금방 알고 바로 3.8하고 더해서 12.0 플롯 더하기 플롯 해서 플롯이 딱 나왔잖아요. 어떻게 알아 얘는? 말도 안 해줬는데. 아는 방법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해스켈이. 아하, 뒤에 3.8을 더하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플롯을 읽어드리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걸 8.2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5입니다. 뒤에 보니까 인티저가 딱 있잖아요. 그죠? 아, 정수가 와 있네. 그러면은 여기 이 문자열로부터 정수를 뽑아내란 말이구나. 그럼 보자. 이걸 정수를 어떻게 뽑아내지? 보니까 여기 있네. 이게 숫자 5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5를 뽑아내서 마이너스 2에서 3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 해스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머리가 굳기 전이죠. 중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메인 학습자가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로 가정하고 공부를 해요. 머리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이럴 때 이 해스켈 언어를 익혀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OP 방식으로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접하면 잘 접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공부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볼까요? 리더 한 다음에 인티저 그죠? 요거는 지금 이게 내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티저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요렇게 이건 is type of라는 뜻이잖아요. is type of 어떤 타입이라는 거죠. 인티저 타입이다 그러면은 5를 읽어드리려는구나. 플롯이다 그러면 5.0으로 표현하라는구나. 플롯이다 마찬가지 그죠? 5 이게 플롯으로 5를 플롯을 읽어들으면 5.0이 되죠. 5.0 곱하기 4 하면은 20.0이 되죠. 플롯 곱하기 인티저는 플롯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도 플롯으로 봐야 되는구나 해서 4.0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1, 2, 3, 4를 인티저로 봤다. 그죠? 그럼 1, 2, 3, 4가 나오고 인티저의 리스트다 이 말이잖아요. 인티저가 아니라 인티저의 리스트죠. 앵글도 브라켓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인티저와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 투플이다 라고 하면은 아하 이거는 인티저고 이거는 캐릭터구나. 그래서 투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enume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enumeration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E까지 점 두 개 똥똥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자, LT, GT, equality 여기 있네요. EQ로 표시하나요? 좀 전에 이게 잠시 생각이 안 났어요. equality를 뭘로 표현했었지 싶었는데 같다 말입니다. equal, less than, greater than, equal to 앞에서 이 세 가지 끼워넣고 3, 5, 3, 4, 5 successive는 B의 successive,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bounded 이거는 constant입니다. constant, mean bound라고 하는 Haskell에 쓰고 있는 constant인데 상수예요. 상수 상수인데 integer type이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max bound가 character type이다 이렇게 넣고 이걸 integer다 그러면 다른 값이 나와요. 그죠? mean bound도 마찮가지 이게 integer가 아니고 character다 그러면 다른 값이 나오고 mean bound에서도 bool 넣게 되면 다른 값이 나와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mean bound라고 하는 말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상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폴리몰피즘 밑에 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max bound라고 돼 있어. 이번에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타입으로 max bound를 알려달라 하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 숫자 20. 20은 뭐예요? 20도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입니다. 20이라고 하는 것도 constant란 말이에요. constant 20. 1, 2, 3, 4, 5, 6, 7, 8, 9, 10이 다 constant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variable이죠. 그죠? 20은 수학적으로 21로 표명되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어떤 타입이냐 보면 20은 어떤 타입이다. 어떤 타입이냐 하니까 T가 number에 속하고 number에 속하는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정의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고 다음에 뒤에는 T 하나만 딸랑 있어요. 펑션이 아니죠. 근데 20은 펑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데이터. 그냥 데이터예요. 그냥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의 하나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t가 어떤 t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넘버에 속한단 말이에요.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란 말이죠.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인티저, 플롯, 더블. 그죠? 있네요. 인트. 인트하고 인티저가 또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른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이 플롯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20.0, 더블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2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잖아요.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t 가로로 표현한다 그랬죠. 얘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마찬가지. 이 a는 number 클래스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number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 뭐가 있죠? integer, int, float, 더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다 number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에요. 그죠? 이 타입이고 이렇게 성대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a 됐습니다. 두 개 이 타입에 속하는 걸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리턴하는 것이 곱하기입니다. 그죠? 5 곱하기 6은 5를 받고 6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입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a, 이 a와 같은 a가 오고 이 a와 같은 a가 오고 이 a와 같은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nteger 곱하기는 integer로 되고 int 곱하기는 int가 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5가 int 타입이다. 6은 integer 타입이다. 그럼 서로 타입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봤던 요게 깨져버리죠. 그죠? 깨져버리니까 요건 l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5 곱하기 6 인티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러면 해스켈이 아하 이게 6이 인티저 타입이니까 얘 아무 말 없는 얘도 인티저겠구나 해서 인티저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요런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이게 밑에 있는 거는 뭐 좀 추가적으로 읽어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별 무리 없이 아마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아 그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거 상당히 재밌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이미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도대체 저게 뭐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